석탄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땅에 북괴 석탄이 들어왔습니다.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 거냐? 여기 계시는 분들만 살아남게 되실 겁니다. 저쪽에서 버스 타고 개모지라는 민주노선 싹 다 뒤져요. 왜 뒤지냐? 간단합니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불변의 진리가 미국이 대빵이에요. 미국이 돈 빼랑 돈 빼는 겁니다. 김정은은 대한민국 은행에서 돈 못 빼요. 개꼬봉새끼라 이거죠. 근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미국과 유엔이 말을 했던 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무역도 금지한다. 만약에 이거 안 지키면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미국하고 그걸 진행한 나라는 거래 안 해. 이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인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 들어온 양이 16,000톤이라고 하는데 그 석탄 양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50만 톤씩 들어와요, 호주에서 석탄이. 그러면 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8월부터 1년여간 어떻게 한국전력공사가 자기 디젤 짓거리를 합니까? 일반 공기업 그런 짓거리 못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시켰냐? 어려울 거 없어요. 임종석이 개새끼가 시킨 겁니다. 맞습니다. 왜 시키냐? 이 새끼들 미국에다가 제재 받으려고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제재를 받아야 하냐? 왜 제재를 받아야 하냐면 미국이 제재를 해야 저 개돼지 새끼들이 반미운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해 봅니다. 미국 심기 건드려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 받고 이 개돼지들 선동해서 반미운동 일으키면 미군 철수하고 나만 그냥 김정은한테 줘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재인이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가만 냅두면 당황했죠. 근데 어불이성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안 속아요. 이 새끼들이 아무리 뻘짓거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뿐만 아니라 밥숟가락에 위협이 오면 저것들도 거리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쁜 소식 하나 제가 오다가 봤는데 오늘 민주노총 새끼들 여기 데모한다고 갔어요, 그죠? 네. 애국자입니다. 네. 민주노총 애국자예요, 여러분. 지금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문재인 개새끼하고 다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저 새끼들이야 우리가 뽑았으니까 백지수표 내놔라 이 지랄 하는 건데 어쨌든 문재인 타도는 애국자입니다. 빨갱이 애국자죠, 그죠, 여러분? 자, 지금이 8월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상대로 석탄 밀수로 사기를 치고 있고 인터넷판은 드루킹으로 개판 오문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하나하나 하시는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 잘되라고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의 기준을 어디다 두면 되냐? 오직 북한을 위한 북한에 의한 정책만 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국정원이 대한민국 국민 괴롭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국정원은 북한 빨갱이 새끼들 괴롭히려고 있는 거예요. 요것을 해체해버렸어요. 자, 두 번째. 자, 국정원 해체하고 나서 북한 빨갱이 간첩 새끼들 견제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국군 기무사입니다. 국군의 국정원이 간단하게 어려울 것이 없어요. 기무사예요. 요거 국정원 해체하니까 딱 하나 남은 간첩 잡는 조직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상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저 맞습니다. 문재인 이 새끼는 북한 이로운 짓거리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만 대한민국 국민만 모른다 이거죠. 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장담합니다. 올 말 12월달이 되면 정말 우리 문재인 덕분에 배고파집니다. 지금은 덥죠? 그때는 배고파서 추워져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가서 비겁하게 나 문재인 안 뽑았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노조 빨갱이 새끼들 다 대가리 깨버려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지난 30년간 빨갱이 새끼들 간땡이를 너무 키워줘 버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새끼들 지금 천지분간 못하고 있는데 이 땅이 자유라는 단어가 있는 이상은 어부리성설입니다. 단언코 절대 안 망해요 여러분. 다만 이 가는 길이 고될 뿐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단단히 차리시고 보통 요새 애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요새 들어서 폭염이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덥죠. 100년 만에 폭염이고 40도가 넘는 걸 거의 처음 봤다는데 무더위 합니다 그죠? 무더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더위를 문더위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새끼가 빨갱이 짓거리 하니까 날씨도 지랄이에요. 맞습니다. 문더위, 문재앙, 문태풍, 문재앙 요거 다 문재인 뽑아놨지만 하늘이 노해서 벌을 내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할 일 요거 하시라도 빨리 끌어내려버려야 되고 또 하나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종석인데 이 새끼 교묘히 석탄 이건 가지고 지가 책임지겠다 빠질 거거든요. 요거 빠지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새끼 반드시 깜빵에 쳐 넣어버려야 돼요. 이런 새끼를 놔뒀다가는 대한민국 평생 가도 양쪽 진영 전쟁만 하다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 전쟁의 끝은 빨갱이 수계 임종석만 없애버리면 그 밑에 그냥 싹 없어져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준비 안 된 연설이라서 두서가 없었는데요 구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사파 명백히 주사파 수계 임종석은 당장 되져버려라. 되져버려라. 감사합니다 여러분.